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거 생면 그냥 뭐 이거는 뭐 스프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생면 딱 예. 생면 면만 있는 거고요. 이걸로 이제 바지락 칼국수를 할 겁니다. 예, 일단은 육수부터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멸치로 육수를 낼 거고 멸치가 일단은 예 잠시만요. 멸치 이제 내장을 제거해서 이거는 이제 살짝 그 마른 팬에 예, 살짝 굽듯이 멸치를 굽듯이 볶아줍니다. 그냥 끓이면은 조금 이제 멸치도 생선이다 보니 비린내가 나서 살짝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요거는 이제 바지락, 예, 바지락이고 소금물에 해감하면 해감. 준비된 야채는 파마늘. 양파, 당근, 애호박, 느타리버섯 이렇게. 마늘은 요거는 이제 이따가 빠를 거고.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코 옆에 물이 흘러갖고 코를 살짝 만졌더니 젖은 손으로 코를 좀 만졌더니 코에 이제 물이 막 묻어갖고. 그리고 일단은 이거 당근을 채 썰어줍니다. 네, 여기 반달 모양으로 하고 그냥 대충 채 썰면 될것 같아요. 채 썰는데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예. 끓이면 됩니다. 예, 물, 예, 육수를 끓이면서 이제 계속 넣을게요. 재료들을. 멸치 육수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예. 파 넣어주시고. 끓이면서 이제 야채들은 끓이면서 넣을 거고요. 바지락하고 칼국수는 끓을 때 넣을 겁니다. 마늘.
바늘 빻는 겁니다. 이게. 마늘을 좀 빨리 빻아주는 도구. 요거는 뭐 다이소에서도 팔고 인터넷으로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팝니다. 여기저기서. 아니,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양파, 예. 애호박부터. 예. 애호박은 이렇게 돌려깎기 한 다음에 예. 채를 떨게요. 가운데 이제 씌어지는 부분을 안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한식 배울 때 이렇게 채를 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간은 네. 몇 시야? 9시 34분이야. 쟤 써는 내가 바로 먹어주네. 오늘 마트 갔더니 이거 애호박을 990원 이렇게 싸게 팔더라고요. 뭐지? 어디? 야구팀인가? 어디가 뭐 이렇게 뭐 기념을 한다는데. 잘 못 봐가지고.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느타리 버섯. 버섯도 넣어요. 네. 버섯 넣으면 또 맛있죠? 버섯은 여기 끝에 부분 좀 지저분한 부분만 칼로 잘라주고요. 손으로 쭉쭉 찢어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끝에 부분 좀 지저분한 부분.
금방 합니다. 네. 끓고 있죠. 네. 벌써부터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예. 채를 썰어서 예. 양파 잘하는데 이게 양파 여러 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 썰다가 막 빨리빨리 썰다가 결이 밀리면서 손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 육수는 이제 뭐 멸치만 넣는다고 끝이 아니죠. 예. 야채 이것저것 넣고 간장은 반 큰술 정도 살짝 생만 내준 정도로 하고요. 예. 그리고 예. 멸치 했죠. 한 큰술. 멸치로 이제 육수를 냈기 때문에 멸치 액젓 한 큰술은 될 것 같고 감칠맛 나네. 그리고 예. 소금하고 예.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늘 말하지만 쪽으로 막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니고 간은 소금으로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후추. 예, 제가 좋아하는 후추. 이러고 예. 이러면 끝이에요. 뭐 따로 뭐 더 넣을 건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좀 더 예. 감칠맛 나게 예. 밖에서 파는 그런 음식처럼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처럼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MSG 넣어주면 됩니다. MSG 예. 다시다랑 미원을 예. 다시다랑 미원을 좀 넣어주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안 넣어도 돼요. 예. 선택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예. 저는 안 넣어도 요리 잘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 제가 소금물에 해감을 담가놨어요. 해감을 한 거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바지락부터 넣을게요. 이제 넣습니다. 예. 자, 예. 이제 면 넣으면 끝. 면도 한번 물에 헹궈줘야 돼요. 이게 이 밀가루 묻어있어서 이거를 더 깨끗하게. 이게 3-4인분이라는데? 써있는 거 보니까. 3-4인분이에요. 일단은 오, 두덩이네요. 예. 물에 한번 헹궈주고 바로 넣겠습니다. 묻어있는 밀가루를 좀 제거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그 국물이 탁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넣어줍니다. 넣고 좀 저어줘야 돼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면이 이제 서로 엉킬 수가 있으니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아, 이거 넘치겠는데? 너무 안 돼. 이거 옮길까? 아, 옮겨야겠다. 얘 넘칠 것 같아서 옮길게요. 여기라면 날 것 같아.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다 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뭐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양도 많아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이제 노래가 좀 지저분해졌는데 좀 치우면 되니까. 뭐 반찬은 뭐 김치? 우리 잘 이렇게 저 이렇게 좀 면이 서로 눌러붙지 않게. 아 진짜 많던데 오늘은 이거 다 못 먹겠는데 좀 풀어줘야 돼 면을. 김치 준비할까요?
김자반. 언제까지 끓이냐? 면하고 바지락 익을 때까지. 바지락은 금방 익어요. 면이 이제 충분히 이제 삶아져요. 조금 줄일까요? 사진 좀 찍을게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됐습니다. 어우, 끝. 완전 맛있겠다. 목에 뭐 걸리네, 또. 일단은 네, 여기 넘겨서 네, 사진 한번 찍고. 잠깐만요. 자, 여러분, 예, 완성! 짜잔.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사진 찍고, 예, 저는 이제 먹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예. 이제 먹방 넘어가겠습니다. 맛있는 먹방.